기본 책은 있지? 네, 있어. 오케이. 자, 이제 설 때 이제 에너지 충전 했다 이거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공동정범 들어가도록 하자. 아주 재밌어. 역시 마찬가지. 일단 여러분들은 공동정범 주관적 요건이 무엇이고 객관적 요건이 무엇인가 그걸 일단 파악하면 일단은 한 80%는 접수했다 본다. 자, 이제 공동정범. 아, 물론 정범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인이다, 그지? 절대 조인 아니다. 주인이니까 공범의 종속성 원칙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예. 자, 공동정범. 이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파악할 건데, 일단 그림부터 그려봐야지. 공짜가 다 함께 공짜.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지? 아니, 충분히 각 단독으로 A를 갖다가 사리할 수 있다고. 맞잖아. 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백지장도 맞다면 낫다고 두 사람 이상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쉽게 살인죄를 범할 수 있겠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동정범 지설합니다. 이놈들이. 자, 이제 첫 번째. 주관적 요건 파악하자.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갑, 을, 이, 2인 이상, 2인 이상에서 야, 우리 이런 살인죄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라는 의기투합 정신이 있어야 돼. 의기투합 정신. 그걸 갖다가 형법에서는 보통 두 글자로 공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모. 제일 간단하게 이제 표현한 게 공모고, 뭐 판례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뭐 공동 가공의사, 그 다음에 뭐 공동의 의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제일 간단하게 좋다, 그지? 그냥 공모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바로 주관적 요건입니다. 공동정범을.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야, 우리 살인죄 한번 의기투합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제 객관 요건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 야, 어떻게 살인죄를 하지? 이제 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칼로 A를 갖다가 찌를 때 너는 옆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봐라. 요런 식으로 의기투합을 했대. 자, 요런 식을 뜻하는 게 바로 객관 요건입니다. 그러면, 자, 요런 식이 뭐냐면은, 이거야. 야, 나는 칼로 찌를 테니, 니는 역할 문담에서 망을 봐라. 이런 뜻이지. 예, 자, 이걸 갖다가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역할 분담. 이거는 다 이해하는 우리 말 맞지? 이해하는 우리 말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래. 별로 어렵나? 안 어렵죠? 예, 역할 분담. 문제는 이제, 그 독일 표현이 조금 어렵지. 요 독일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된다. 물론 요것도 기억하고, 객관적 요건을 뜻하는 독일 표현, 즉 역할 분담을 뜻하는 독일 표현이 있어. 기능적 행위 지배. 요게 바로 독일 표현이다. 자, 뭐 요 말도 잘 쓰니까 요거 잘 기억하십시다. 예,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용어. 그러면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역할 분담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독일에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곧 역할 분담하고 똑같은 단어다. 똑같은 문구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끝. 예. 그러니까 주관 요건으로 공모가 있고 객관적 요건으로 역할 분담, 독일식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됐나? 예. 그리고 공동정범은 간접정범하고 다르게 그 효과까지도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 효과, 이제, 좋아. 주관적 요건 있고, 객관적 요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동정범이 되는데, 그럼 그 효과가 뭡니까?
옛날에 내가 첫 시간에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 사건에서 살짝 언급했었지. 기억나지? 그게 바로 공동정범 효과입니다. 일부만 실행해도, 그지? 살인죄 전부 책임을 진다고 했지. 바로 그게 공동정범 효과야.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요거까지 미리 암기한다. 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동정범 정체가 다 까발려졌네. 주관적 요건은 공모, 객관 요건은 역할 분담, 기능정의 지배, 효과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예. 이건 몰라가지고, 그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 사건에서 그 미국 양아치를 미국으로 풀어줬죠. 예. 그리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한국 양아치 맞이요? 이제 손도 못 대. 한국 양아치는 의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뭐였나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1심인지 아직 최종심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최종심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도 등장할 거야. 그 판례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참 안타깝죠. 예, 이거 몰라가지고 그 진짜 살인죄를 저지른 진범을 갖다가 19년 동안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줬다라는 거 아주 참 황당합니다. 자, 이제 그런 공동정범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자, 보자. 30조 법조문 보겠습니다. 오! 2인 이상 줄박. 뭐, 당연한 전제고.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됐는데, 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딱 치십시다. 죄에다가.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오! 잘 봐라. 각자를 그 죄의, 뭐라고 돼 있어? 현관펜. 정범에다가 현관펜.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적죠? 요거. 두 개 다 적어놔. 이 공동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냥 공모 플러스 역할 분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거야. 공모 플러스 역할 분담. 그리고 항상 가로 해가지고 요거 절대로 까먹지 말아요. 예. 공동하여. 그냥 요 문구에 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정범, 그러니까 주인급으로 처벌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밑에다가 이거 적어놓으면 돼. 일부 실행 전부 책임. 됐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이, 칼로 직접 쑤셔서 살해한 이놈은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 당연하지. 그지? 근데 공동정범은 묘미는 그게 아니야. 예. 단순히 옆에서 망을 본 자도 살인죄를 저지른 놈하고 똑같이 처벌한다라는 거. 이게 공동정범의 묘미지. 그지? 예. 자, 그리고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적고 옆에다가 적으라. 법정형이 동일. 이래 적어놓으면 돼. 이 말은 이제 일부만 실행해도 전부 책임 진다라는 것은 칼로 찌른 놈이나 단순히 망을 본 놈이나 법정형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고형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네. 예, 실제로 우리 판사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선고형은 다를 수 있다, 그지? 맞지? 예, 자, 선고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반성을 합니다. 칼로 직접 찌른 놈은. 얘는 반성 안 해요. 비반성.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떤 놈을 더 무겁게 선고할래? 이놈을 더 무겁게 선고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오히려 칼로 안 찔렀어. 칼로 안 찔은 얘는 반성을 안 하니까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있고, 오히려 칼로 찔은 얘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선고할 수 있고. 이렇게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 선고형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때 각자 정범으로 처벌한다. 즉, 일부 신의 전부 책임진다라는 것은 저 두 놈 다 살인죄 법정형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책 보자. 공동정범의 키워드 몇 개씩만 따닥 체크하면 돼. 자, 세 번째 줄 봐봐라.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분업적 이런 말로지. 뭐 분업적 이런 말로면 역할 분담이야. 분업적 줄빡 거두고 네 번째 줄 봐봐. 역할 분담 이런 것들 줄빡 거두시면 됩니다. 암기할 필요 없다.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빼놓을 수 없는 현관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말 있지. 예, 기능적 행위 지배.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곧 역할 분담입니다. 이게는 뭐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데, 기능적 행위 지배 이꼴로 역할 분담이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알면 돼. 그게 바로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 다음 아주 멋들어진 표현이 있네. 다섯 부재 주거 덩어리 공동자가 전체 계획의 자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일부만 실행했을지라도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 유식한 표현 줄 한번 딱 끊으십시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절대 보지 마라. 이거는 예. 구체적 사례 안 봐도 됩니다. 심심할 때 소설책 읽듯이 한번 봐라. 추리 소설책 읽듯이 한번 보면 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판례들입니다. 딱 스탠바이 하고 있어. 그 다음 공동정범 본질. 자 여기서 조금 예, 조금 어려운 이론 문제 하나 보도록 하자.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끝냈고 자 이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인가 한번 보자.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 아주 뭐 지나치게 뭐 난해한 그런 이론은 내가 언급도 안 할 거다. 그냥 상식적으로 판례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내용만 조금 언급할 겁니다. 한번 보자. 내가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할 건데 어떤 표현이 더 어울리는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자, 이제 여러분들 몇 명이고? 11명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11명의 킬러들이야. 내가 그 킬러를 이끄는 킬러단 단장이고. 됐나 안 됐나? 됐나? 항상 이제 언급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악역을 맡는데 내가 이제 킬러단 단장이고 여러분들은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소속 킬러들이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1번처럼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어이 야 밑에 킬러들아 모여라. 우리 공모를 해서 A를 갖다가 고의로 한번 살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야 킬러들아 모여라. 우리 A 고의로 살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현했지. 고의로 살인자 한번 저질러보자.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지? 킬러들 모아놓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2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한번 보면 돼. 상식적으로. 야 킬러들아 모여봐라. 우리 A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A를 우리 과실로 한번 죽여볼까? 과실로. 즉, 야, 우리 A를 어떤 특정한 일시에 과실치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하고 있어. 어떤 표현이 더 또라이고, 어떤 표현이 또라이 표현이고, 이게 또라이지. 자. 야, 우리 모여봐라. 우리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야, A를 과실치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식적으로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안 어울리죠? 예. 과실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 과실은 의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가, 실수로 어떤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때 쓰는 표현이 과실이지. 야, 우리 사전에 과실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자,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우리 한번 고의 살인죄를 한번 저질러보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울리지. 그지?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안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거는 어울리는 표현이고. 그지? 아까 공동정범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라는 게 있었다고 했지. 공모라는 거. 자, 이제 다시 이제 어렵게 형법적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자, 고의살인죄를 공모한다 라는 표현하고요. 과실치사죄를 공모한다 라는 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어울리고 어떤 것은 안 어울리지. 예, 이것은 어울리고 이거는 안 어울립니다. 맞죠? 예. 이 말은 아니 이것도 고의범만 공모 가능하잖아. 이거는 사전에 의도하는 개념이지. 예, 사전에 짜고 치는 거잖아. 짜고 치는 의도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고의살인죄처럼 고의범만 공모가 가능하다고. 즉 이 말은 고의범만 공동정범이 가능 불가능.
맞지? 예. 맞아요. 이거 맞아.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근데 반면에 과실치사죄를 고문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판단해. 즉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모가 안 되니까 주관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요 개념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잖아. 아니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자빠집니까? 왜 하고 자빠지는가 하면 자 미안하지만 우리 결론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이야. 금방 어울리지 않았잖아. 그지? 이론적으로 불가능인데 우리는요 이론적으로 불가능인 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눈 딱 감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 또라이 아닙니까? 어? 가끔씩 우리가 또라이가 될 필요가 있어. 가끔씩은 또라이가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불가능인데 인정을 해야 돼. 아씨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자 우리들 결론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지만은 불가능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인정해 줘야 돼. 이게 우리들 결론이다.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니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사건 하나 때문에. 잘 보자. 성수대교 사건 언급한 적 있나? 없지. 성수대교가 어디 있는 다리인가 아나? 하나? 아, 성수대교. 이 서울로 많이잖아. 서울 많이지. 어딘지 모르지. 야. 서울의 무슨 강? 아, 잘 안 해. 니 몰랐지? 자, 서울에 이렇게 큰 강이 있단다. 어? 나도 부산 촌놈이라서 뭐 직접 가본 적 한번 있구나. 몇 번 있는데 뭐 자주 보지는 못해. 어쨌든 한강 큰 강이 있는데 이 워낙 큰 강이고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뭐 이어주는 대교들이 많다면서. 몇 개 정도 있나? 대교 몇 개 정도 있나? 아나? 어? 대여섯 개? 27개. 진짜가? 진짜? 오, 이거는, 이거는 처음 듣는다. 진짜? 이 정도 되나? 27개나 되나? 니 비서울이잖아. 이씨. 비서울, 아니, 앞서울인 놈이 맞나? 인서울놈만, 인서울놈들 맞냐? 몰라? 아주 꽤 많은 것 같아. 예. 이거는 금검선선 갖고 모르겠다. 자, 어쨌든 꽤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비극의 다리가 바로 성수대교야. 왜 비극인가 봐라. 아주 정말 황당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정말 이건 완전 해외 토픽 갑니다. 아 최근에도 외국에서 자주 일을 하다 그 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10몇층짜리 건물 빌딩이 그대로 그냥 부실공사로 그대로 넘어졌대. 예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주 황당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보자. 자 이제 그 성수대교를 옆 측면에서 이렇게 그려봤거든. 자, 그 사건이 발생한 날 아주 날씨도 좋았어요. 딱 이런 날이야. 아주 아침입니다. 아침에 아주 화창했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 아침에 당연히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강남 쪽으로 뭐 출근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로 차 타고 있지.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강북 쪽으로 이렇게 뭐 출근 또 등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자, 그런 아주 화창한, 아주 그냥 평온한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리 상판 하나가요. 아주 보기 좋게 톡 떨어져요. 예. 뭐 날씨가 그렇게 뭐 악춘이었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주 좋은 화창한 날씨에 다리 상판 하나가 보기 좋게 툭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을까? 부실공사. 용접을 덜 한 거야. 이놈의 자식들이. 달리던 차들은 어떻게?
이 잘 안 보이잖아.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바로 그대로 그냥 꼬라박습니다. 요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한 서른 몇 명? 예, 서른 몇 명 정도 됐습니다. 물론 다치신 분들도 많고, 예,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예, 딱 그 세월호 사건 있잖아. 세월호 사건 그 이후의 그 분노하고 비슷했어. 이 책임자들 다 잡아 색출해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그 당시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그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사건을 갖다가 아주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대대적으로 수사했더니 이제 그 책임자들 있지. 책임자들이 크게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 한 분류가 뭐냐면은 요 다리 공사한 놈들 있잖아. 다리 공사한 놈들. 예, 다리 공사업자라고 하자. 예, 이 애들이 책임자로서 이렇게 딱 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놈이 더 있었다. 을이라는 놈이 또 책임자로 이렇게 딱 체포가 됐는데, 을이라는 놈은 어떤 놈인가 하면, 이렇게 대규모 다리 공사, 뭐 대규모 뭐 이렇게 건축하는 그 공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부실 공사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얘들이 부실 공사 하나 안 하나 그 관리 감독하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대. 뭐 전문 용어로는 감리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뭐 감리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는 좀 알기 쉬운 용어로 현장 감독자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현장 감독자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지. 못했으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책임 있다라고 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은 누군가 하면 그 한강 강북 강남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놓여져 있는 그 한강 대교들은 전부 다 서울시 관할이라면서 뭐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관할로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단다. 근데 이놈이 바로 서울시 관할 공무원이었어. 이제 요거. 얘들이 뭐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지, 또 얘들이 또 공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관할 공무원이었대. 얘도 제대로 했단 말이야, 제대로 못 했단 말이야. 제대로 못 했지. 그러니까 이런 부실 공사가 이렇게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지. 그래서 니도 임마 책임 있다라고 해서 얘도 요 사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책임자들 색출을 하니까 딱 이게 새 놈들이 등장합니다. 예,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거야. 봐. 이 새 놈들한테 성립한 범죄들, 그때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 그 수사관들이 그냥 밤새도록 연구를 합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세 놈한테 공통적으로 성립한 형법상 범죄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추려져요. 그 세 가지.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내가 암기하라고 안 할 건데 강론까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 암기돼 있을 거다. 예. 그 세 가지 한번 드러나 두십시다. 그 세 가지 범죄가 일단 뭐냐면은, 자, 일단 형법 이런 게 있어. 자동차를 추락시키면 자동차 추락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내가 가로로 적는 이유가 있지. 예. 어떤 한 단어를 갖다가 적기 위해서지.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주 평온하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렇게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교통을 갖다가 방해한 경우죠. 그지? 부시공사해가지고 방해한 경우잖아. 이렇게 어떤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방해하며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일방교통방해죄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관 돼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게 될 그런 범죄야.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일반교통방해죄. 주로 어떤 경우에 이거 적용하겠냐? 어떤 경우? 그 불법 시위대들이 이 도로 있잖아. 전 차선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거할 때 이거 적용합니다. 교통방해했잖아. 그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전 차선 점거하고 막 차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잖아. 예. 그러면 적용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는 자주 언급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도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돌아가시겠죠. 예? 예, 여러 사람들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업무상 과실, 뭐고, 치사상. 내가 지금 금방 말해버렸네. 요렇게 부실공사 할 때 얘들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겠냐? 오, 내 오늘, 내 이거, 이 달리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땜질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겠냐? 그런 경우는 없죠. 예. 얘들, 아, 뭐 요 정도면 안 되겠냐? 라고 생각하고 대충 이제 부실공사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죽는 결과가 이렇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저기 말은, 모든 부실공사 사건들은요, 과실이 있단 말이야, 고의가 있단 말이야. 야, 설마 그 부실공사쟁이들이 부실공사하면서 내가 일부러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실공사하는 경우는 없죠. 예. 전부 다 부실공사 사건들은 전부 다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는 없지. 설마 진짜 악마 같은 공사업자들은 뭐 그냥 이 씨네 죽여버리겠다. 요 빌딩 있는 사람들 내가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부실공사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고, 예. 막 이 정도면 되겠지. 설마 사람 죽겠어? 뭐 이렇게 이제 부실공사 했는데 설마 사람이 죽었던 그런 경우죠. 주로 부실공사 사건들은 바로 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살인죄가 성립하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겁니다. 얘들은 이제 업무자니까 업무상 과실자가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 막 치사상인데 그냥 치사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성립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고의야 과실이야? 이것도 과실이죠, 과실. 그것도 업무상 과실. 그래서 내가 이 가로로 비워놨던 겁니다. 설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반교통 방해할 의사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부실공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일부러 자동차 추락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다리 공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과실이지, 전부 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범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잘 봐라. 아까 우리 봐라. 지금 과실범이다, 그지? 자, 이제 이론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지. 요게 또, 선이, 예. 선이 있으니까 요 밑에다 적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야, 우리 한번 몇 월 며칠 요 사고 당일에 우리 한번 일부러 과실을 한번 저질러볼게. 이런 게 어딨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과실범은 공동정범 아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논리적으로 맞지? 그러면 잘 봐.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자, 근데 논리적으로 맞게 그러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으로 하고 풀어보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됐지? 자, 그럼 논리적으로 과실범 공동정범은 불가능하니까 이제 부정하는 것으로 하고 풀어보자. 이 케이스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세 사람들은 공동정범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요 논리에 충실하게 이제 풀어보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왜 인정할 수 밖에 없는가. 이제 그거 깨우치 보자고. 자, 공동정범으로 공소 제기할 수 없지. 그러면 따로따로 단독으로 공소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지? 각 따로 X판사에 의해서 따로 재판. 그 다음에 을 따로 Y판사에 의해서 따로 재판. 그 다음에 병 따로 Z판사에서 따로 재판 할 수밖에 없잖아. 예. 판사 뭐 XYZ 뭐 이렇게 적어두고. 자, 그러면 이제 X판사에 의해서 갑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건데 얘들은 그 재판정이 없다, 그제?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박혀서 또 재판 받는지 모르겠다. 에? 왜? 공동정보로 공소 제기할 수 없다면서. 맞잖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X판사가 이제 요 범죄 하나만 보자. 뭐 세 가지 범죄 다 동일하니까 요 범죄 하나만 대표적으로 예를 드십시다. 자, X판사가
이제 수사관들에 의해서 다리 공사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공소제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엑스박스가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판사들은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정 안 하죠. 예, 아주 엄격하게 판단할 겁니다. 야, 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냐? 좋아. 그러면 수사관들 너희들 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이 원인과 치사상이라는 요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 그렇지, 우리 배웠다, 이거지? 요거 증명해라. 누가 증명하나? 누가? 피고인이? 수사관이? 수사관이 이제 공판정에서는 검사겠지. 요거 증명해라. 인과관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인과관계 증명이 됐을 때만 유죄 판결 인정할 거잖아. 그지?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요, 단독으로 공소 제기한 이상 절대로 인과관계는 증명이 안 돼. 인과관계는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자봐. 요 치사상이라는 요 결과, 요 부실공사 요 원인, 요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갖다가 증명할 때만 이제 이렇게 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건데, 잘 봐라. 요 치사상이라는 요 결과는 갑 단독 과실 때문이냐? 갑 단독 과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 아니지. 만약에 갑 단독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제대로 감독했더라면,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제대로 관리 감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 즉 이 말은 요 치사상이라는 요 엄청난 결과는 갑 단독 과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 없나? 이건 안 돼. 그지? 예. 이 치사상이라는 엄청난 결과는 이 새놈의 과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맞잖아. 얘도 과실 있고 얘도 과실 있고 얘도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지 갑 단독 과실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즉, 자, 이 모든 이 세 가지 범죄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려면 이 세 가지 과실이 모두 같은 재판정에서 증명이 돼야 돼. 그럴 때만 오, 이 세 가지 원인 과실과 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 맞지? 예. 근데 지금 이 세 사람들은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냐 단독으로 공소제기되었냐? 지금 단독으로 공소제기. 왜? 안 된다면서. 예, 같이 공소제기하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니까 따로따로 공소제기하니까 자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재판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X판사가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는 얼병이 있어 없어? 얼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X판사가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서는 기껏해야 누구 과실만 증명이 돼? 각 과실밖에 증명이 안 돼. 왜 얘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다른 재판정에서 다른 판사에서 재판받고 있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갑이 재판받는 그 재판정에서는 갑 혼자 있으니까 갑 단독 과실밖에 증명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 단독 과실만 가지고는 치사상이라는 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단 말이야 증명이 안 된단 말이야?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갑은 무죄 유죄 무죄가 나옵니다. 이 골 때리죠. 예, 논리에 충실하면 증명이 안 된다면서 그럼 무죄 나오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Y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 을 단독 과실밖에 증명이 안 되잖아 그 재판정에서는. 그러니까 요 엄청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게 도저히 증명이 안 돼. 갑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럼 무죄. 또 똑같은 결론이 병 재판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예, 똑같은 결론이 증명이 안 돼. 병 혼자밖에 없으니까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과실범에 대해서는. 그럼 전부 다 결론은 무죄. 자 이렇게 논리에 충실한 결과
그지? 논리에 충실한 결과 과실범 공동전범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얘들을 단독으로 공소 제기하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다 뭐가 나와?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안 하지. 절대 못하지. 아마 이렇게 재판을 했다면 이렇게 재판한 그 판사들 전부 다 맞아 죽을걸? 국민들한테 석궁으로. 이거는 이제 지워버려라. 예. 판사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면 안 돼. 그지? 안 되는데, 아까 봐라. 그런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공동정범으로 제기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무죄 나오잖아. 국민들 법감정에 이거는 심히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이, 눈 딱 감자. 눈 딱 감고 뭐? 과실범 공동점을 인정하자라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막 비논리적인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채택한 거야. 우리 판사들이. 어쩔 수 없잖아. 요렇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그럼 결론이 깔끔하게 유죄 판결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지. 새놈 다 공동정범으로 공소지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면 갑도 이제 한 판사, X판사에서 재판받고 을도 같은 재판장에서 재판받고 병도 같은 재판에서 재판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동시에 그 재판정에 이 세 사람이 다 있으니까 동시에 갑 과실도 증명이 되고 을 과실도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병 과실도 증명이 다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그 같은 재판정에서 세 놈의 과실이 다 증명이 되니까 일대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안 돼? 증명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 전부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냥 우리는 눈 딱 감고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우리 판례 결론이다. 됐지? 말도 안 되는 결론인데 어쩔 수 없다. 현실을 고려한 결과야. 자 이제 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논다. 그래서 내가 금방 뭐 이렇게 막 칠판에 그려가면서 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뭐 이야기 스토리를 말했는데 그거는 까먹어도 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한다. 결론만. 요것만 기억합니다. 알겠죠? 예,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하는 학설 명칭까지 하나 좀 기억하자. 예, 학설 명칭. 과실범 공동점을 인정하는 학설이 뭐냐면은 행위 공동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바로 우리 판례 같이 하는 학설입니다. 공동성이 아니라 공동설.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실범 공동점을 인정한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실범 공동점을 인정하는 학설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다? 행위 공동설이다. 이게 우리 판례다. 그렇게 기억하자. 자 그리고 행위 공동설 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 공동설이야. 범죄 공동설은 뭐냐면은 아주 논리에 충실하게 고의범에 대해서만 고의범에 대해서만 공동점을 인정하자라는 게 바로 범죄 공동설이야. 알겠나? 근데 이거는 우리들 학설이다 아니다. 이건 우리들 학설 아니야. 알겠나? 우리 판례는 행위 공동설을 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는가 하면 이제 우리 판례가 성수대교 사건에서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했다라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 예. 그래서 우리 출제 교수들이 이제 그걸 갖다 좀 함정을 팝니다. 아, 얘들. 결론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학설 명칭까지 알고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함정을 파 이런 식으로 우리 판례는 성수대교 사건 등에서 범죄 공동설을 취하면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OX. 그래 그런 식으로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체크해야 된다. 자, 오 공동정범 본질 치부 치아라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딱 그 동그라미 2번 공동정범 본질 동그라미 기억 범죄 공동설 그 밑에다 적어라.
과실범 공동점은 부정. 그 다음에 2번 행위공동설 요거 현관펜 내용은 절대 보지 마라. 보는 순간 망한다. 예. 행위공동설 현관펜 이게 우리 거지. 우리 거자 판례 거. 예. 판례가 곧 우리니까. 자 행위공동설 옆에다가 그럼 밑에다 저거 뭐 과실범의 공동점은 인정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띠가 구체적 사례 A번 집어치워. 예. 성계적 공동점 이거는 보지마.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아까 인정부정 그 이야기 했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은 절대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검토 안 검토 X. 그 다음에 양가라 동그라미 3번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차이 뭔지 알잖아. 과실범의 공동점 인정부정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밑에 도표 있잖아. 그 보지 마. 전부 다 XX. 절대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결어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밑에 판례 표현 중에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말 있지. 기능적 행위지배 형광표 밑에다가 역할 분담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 이렇게 딱 체크하면 끝. 그 다음에 공동점호 승립 요건 주관적 요건 나올 것이고 객관적 요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자, 어이 안 나오고 그 주관적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봐라. 아유 참 길게도 표현되어 있다. 공동가공호사 딱 두 글자로 표현해라. 옆에서 멀리 그렇지 공모 의사연락 두 글자로 표현해라. 뭐 공모 알겠냐? 예.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2번 이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 의사연락 방법 자 의사연락 방법 그러니까 공모 방식에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직접 만나야지만 공모가 되냐? 그건 아니지. 전화상으로 해도 되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해도 되고 예 그냥 제한이 없다. 그것이 답입니다. 의사연락 방법 밑에다 그냥 제한 무. 그 다음에 말 없이도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지? 예, 그 판례입니다. 핵심 판례 중에 세 번째 줄 봐. 암묵적인 공모에다가 동그라미. 뭐 보통은 이제 말로서 공모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왜 조폭들 간에는 눈치, 코치, 발짓 이런 거 있잖아. 말 없이 이렇게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공모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예. 그 다음 D번 책임의 독립성 참 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데 네, 이거는 보지 마라 X.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작은 글씨 밑에 이 표현 한번 봐봐. 의사 연락은 미리 공모하여 사전에 있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전에 동그라미 있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죠.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 당시에 공모가 있으면 공모가 있는 거지. 뭐 2시간 전에 공모할 필요 있다 없다. 3시간 전에. 아니 한 10초 전에 공모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어떤 범죄 행위 당시 완전히 그냥 즉석에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라는 그 판례입니다. 그 옆에다가 이거 뭐 뒤에도 조금 있겠나마는 그 옆에다가 이거 살짝 적어놔라. 우연적 공동정범이라는 거. 우연적 공동정범 이게 즉석 공모가 이루어진 공동정범입니다. 이것도 공동정범의 일종이다. 예.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 공동정범이구나 행위 당시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떤 경우냐면 갑을 이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어느 날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자기들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대.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강간에 대한 공모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뭐 기분 좋게 이렇게 뭐 노래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어떤 술 취한 여자가 그냥 막 술에 만취된 채 지금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야. 전봇대 밑에서. 그래서 바로 그 즉시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공모가 없었거든. 예, 몇 초 전까지만은 공모는 없었는데 바로 그 즉시라는 것은 뭐 강간행위 시 바로 그냥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 눈빛이 서로 딱 통한 거야. 뭐 하자고 강간하자고 눈빛이 통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즉시 즉 강간행위 당시에 즉석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를 우연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거든. 예. 이런 경우에도 공동정범 인정 부정? 당연히 인정입니다. 행위 당시에 있잖아. 공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핵심 판례 중에 요 편 한번 보자. 한, 둘, 셋. 지금부터 이제 공동정범 그 종류들을 한번 볼 거다. 이제 우연적 공동정범은 뭐 이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표현 중에 한, 둘, 셋, 다섯 번째 줄 봐봐.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말 있죠. 공모 공동정범 형광펜. 요런 이상한 용어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공동정범이야. 다만 이제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부른더라 막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조폭하고 똘마니들 생각하면 된다. 조폭 두목하고. 얘는 조폭 두목. 얘는 이제 똘마니. 이제 A를 죽이자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한 3일 전에. A가 자꾸 이제 자기 조직 그 구역을 갖다가 자꾸 이제 침범하니까 A가 없애버리자. 라고 두목하고 똘마니하고 이제 공모를 했대. 근데 주로 이렇게 공모를 한 뒤에 A를 갖다가 직접 살해하는 사람은 두목이야, 똘마니야? 주로 똘마니지. 예. 이렇게 분명히 공모를 하고 났어요. 예. 살해 현장에는 주로 똘마니만 나갑니다. 얘는 저기 이제 조폭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시만 하고 있고. 자, 이 똘마니가 가가지고 칼로 이렇게 A를 갖다가 그냥 공모한 대로 그냥 살해를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똘마니는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되겠지. 문제는 공모란 두목은 처벌 불처벌 불처벌할까? 아이, 처벌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나서 칼로 찌르지 않은 자, 알지? 예. 칼로 찌르지 않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 아, 니는 공모만 한 공동정범이다 라고 해서 칼로 직접 쑤시지 않은 이 두목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공모 공동정범 이렇게 부른다. 자, 문제는 이것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불처벌? 처벌이 됩니다. 예. 자, 아까 말했잖아. 공모하고 막만 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 공동정범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칼로 이렇게 찌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칼로 찌르지 않은 공모 공동정범도 처벌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이다. 자, 그래서 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거 줄 거는 거 한번 봐봐.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모 동그라미 딱 쳐라. 뭐 주관 요건이죠. 예.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이런?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자, 직접 요거 형광펜.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형광펜. 실행행위 밑에다가 칼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아무나 칼찌름 이렇게 적어놔라. 칼찌름.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자 그러면? 똘마니야 조폭이야? 똘마니야 두목이야? 두목을 이미 말하는 거죠. 예,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두목. 그 밑에 형사 책임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 말이야. 그지? 예. 그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 판례들은 조금 쉬었다 보자. 예, 공동정범이 좀 많아.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재밌는 이제 판례들 나오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거다. 조금 쉬었다 가자. 저 시기가 맞지? 맞나? 네가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지? 빨리 끝내려고. 이제 좀 쉬었다 가자.